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인 게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인 게 맞춤법 같은 거를 아, 그건 이제 내가 그걸 이제 맞춤법 같은 거를 아, 그건 이제 내가 그걸 이제 할 수 있어. 그것도 시험을 봐야 된다니까. 그죠 그죠. 그것 때문에 상화가 이제 각약 거겨 이런 요런 정도만 각약 거겨가 뭐죠? 이제 옆에 붙이는 아, 기역느은이 아니라 아야오여 우유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잘할 것 같아. 나한테 이거 한 거 봐라. 마지막에 내 어머님 잘했잖아. 그거는 맞아. 근데 그 전에는 이 어머님. 어 뭐가 맞는 거예요? 문자 많이 보내면 많이 늘겠네. 어. 장인어른은 어떻게 썼지? 장인어른은 자기 어른. 장인어른은 어떻게 썼지? 장인어른은 자기 어른. 자기의 어른이구나 해서 자기 어른. 장인어른을.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맨날 드라마에서 어른? 자기 어른, 자기 어른이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른이구나 자, 해서. 아, 우리 자기 어른, 자기 어른. 어, 자기의 어른인 줄 아시고. 예, 네, 그거 몰랐어요. 제가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이제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좀 약간 뭐라고 그러죠? 안 하게 된 거예요. 그 닭 있잖아요. 저기 닭. 니을기잖아요. 니을기. 그거를 제가 달그라고 읽었거든요. 달그라고 읽었거든요. 근데 닭이라고 읽어버리면 니읒이 아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아 완전히 이거 어떡하냐 달근데 흙은 흙은데 흙은데 달그라 달그 흙이고 니읒이 어디 갔나 싶고. 이제는 진짜로 아기가 생기면 이제 제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장남이 마음이 깊어. 제가 그 받침 있잖아요. 미음, 니은, 네. 이응. 네. 이거를 들었을 때 차이를 몰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강남이잖아요, 이름이. 네. 니은이랑 이응이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옛날에. 안녕하세요, 가난입니다. 받침. 안녕하세요, 가난입니다. 일본말에 이제 받침이 일본 말에 받침이 발음이 어렵죠. 아. 약간 좀 이름도 헷갈리고 그 중국 갔을 때 임찬정 임찬정 팬이거든요. 그때. 형님 안녕하세요. 예, 강남이라고 합니다. 너 나 알아? 네, 임찬정 형님. 임찬정 형님 다 미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랑 오가 차이가 없어요. 다 오예요. 맞아. 그러니까 명란젓. 네. 젖이잖아요. 네. 어가. 그렇죠. 다른 데서 명랑 이래가지고 이런 거를 그 정도까지만 하자. 그래. 네. 아. 명란젓은 그만하자. 네. 아, 나한테 문자 많이 보내. 내가 좀 많이 좀 지적해 줄게.